지금부터 막판 스퍼트 올려보겠습니다.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오늘도 그레이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일단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휴전 덕분에 우리 시장도 오르고 있긴 하나 이 상승 탄력이 미국 시장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 주식 시장 한번 짚어주시면서 어떤 종가 공략주가 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앞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는 좀 휴전으로 좀 봉합이 됨으로 인해서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의미는 있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은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 1.6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26% 정도의 상승 흐름들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좀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현재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전히 10월달 말 기점에서 발생된 저점 구간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 지난주 한 주가 무역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노이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방 턴어라운드가 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있었던 굉장히 좀 좋은 뉴스들로 인해서 갭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다고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갭상승을 통한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금일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 단기 수익적인 관점, 그러니까 90일이겠죠. 90일 안쪽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로 논쟁이 좀 잘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오히려 5일선에서 차분하게 우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2,4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 대비 그리고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 좋은 결과물들로 끝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좀 좋은 호재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임하자 대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상방 흐름들이 다소 조금 더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종목들 그리고 향후 4사분기 그 내년도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굉장히 좀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구간 다소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1%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있어서는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막판 공략주 짧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동 종목도 투자 포인트란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OLED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올해 말뿐만 아니고 2019년도에 본격적인 투자 기대감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원익 테라세미콘의 장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7월 달에 정점을 만들어내진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 흐름 없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보시다시피 실적에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한 1,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 2017년도에 대한 실적 대비해서는 뭐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마찬가지로 실적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을 과연 2018년도 마지막 분기 그리고 2019년도에 과연 동사가 속해 있는 OLED 섹터, 디스플레이 섹터,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좀 노려보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인 투자 포인트는 두 번째 개별적인 투자 포인트는 고객 다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반도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중국 쪽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마무리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고객사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이 투자 포인트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투자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는 퀀텀탑과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QD 관련된 퀀텀탑과 관련된 굉장히 좀 대면적화된 그리고 이제 고화질의 TV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열처리 장비가 퀀텀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수주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크게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신규 수주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12,000원대에 대한 저가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주면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동사도 꾸준하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점 구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0일선과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가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좀 욕심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연초까지 내년 초까지 직전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5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원익 테라세미콘 다소 조금 시장이 지수는 올라갔지만 변동성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향후에 대한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오늘 테라세미콘 말씀드리니까요. 남은 시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